K-POP 쇼크입니다. 미국 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전체 K-POP 노래들 중 무려 90%가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이라는 미국 현지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. 최근 미국 현지 매체들은 미국 내 모든 라디오 방송국들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동안 방송에 내보낸 전체 K-POP 노래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해서 미국 내 K-POP 팬들과 K-POP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. 그런데 조사 결과 미국 내 모든 라디오 방송국들이 지난 1년 동안 방송에 내보낸 K-POP 노래들 중 무려 90%가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미국 현지의 수많은 K-POP 팬들과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미국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라디오 방송국들은 지난 1년 동안 방탄소년단 노래를 약 16만 회 방송에 내보냈다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미국 내 라디오 방송국들은 지난 1년 동안 블랙핑크의 노래를 약 2만 회 방송에 내보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이외에는 스트레이키즈 63회, 트와이스 38회, 아이들 28회, 아이유 19회, 세븐틴 16회, 레드벨벳 16회, 엑소 12회 등으로 사실상 미국 내 라디오에서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미국 내 라디오 방송국들이 방송에 내보낸 전체 K-POP 노래들 중 무려 89%가 방탄소년단의 노래였으며, 이어서 약 10%가 블랙핑크의 노래인 반면 나머지 전체 K-POP 그룹들의 노래는 겨우 1%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. 한편 방탄소년단의 노래들도 지난해 8월 이전까지는 미국 내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들이 거의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던 반면에 8월 21일 영어로 된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한 이후부터 비로소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들이 방송에 내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방탄소년단 노래가 미국 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전체 K-POP 노래들의 90%를 차지하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